자, 그러면은 퀘스트라든가 본격적으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오케이. 야, 근데 이거는 잘 만들었다. 자, 일단은, 아, 잠깐, 저 녀석은 아직 말을 안 걸었던 것 같은데, 얘도 말을 걸어보자. 얘 연필깎이랑 닮은 녀석 있잖아요. 사람 뼈를 씹어먹고 있어, 무서워. 으드드, 으드드. 너 깎아먹음직스러운 뼈로군. 깎아먹어버려도 괜찮겠나? 안 되라는 얼굴을 하고 있군. 안 되겠구만. 이라는 것이구나. 자, 그럼 여기 악중악이 있는데 이 녀석을 그럼 말을 걸어보도록 할게요. 에? 사건 조사의 탐문인가? 사악한 피가 넘치는 나에게 묻는 것인가? 뭐 좋지. 얼마 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지옥의 가마 근처에서 묘한 소리를 떠드는 녀석들이 있었지. 분명 여러 세계로 갈수 있게 되었다. 이걸로 나쁜 짓을 실컷 할수 있으라든가. 만약 그런 방법이 있다면 내가 손살같이 뛰어든다고. 바보 같구먼. 뭐지, 저 가마솥으로 뛰어든다고? 자, 일단은 저 가마솥이 뭔가 수상한 거는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애들의 얘기도 또 들어보도록 하죠. 무사냥 있다. 응? 뭘 보고 있는 것이니? 잘려나가고 싶은 것인가? 뭐시, 이상한 것. 그러고 보니 최근 지옥의 가마 근처에서 모임을 갖는 요괴가 늘었다고 하지. 시끄럽게 민폐를 끼치고 있어서 베어버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다만 눈을 잠깐 돌린 사이에 갑자기 모습을 감춘 것이다. 상황을 보지 않고 바로 베어버렸다면 좋았을 것을. 바로 사라졌다고? 설마 진짜 가마솥을 통해서 어딘가로 이동을 하는 거 아니야? 아, 자, 여기 번개 아빠도 있는데 얘도 말을 걸어보죠. 무슨 일이지? 나에게 뭔가 볼일인가? 무법자 요괴를 조사하고 있는 것인가? 젊은데 꽤나 기특하구만. 그렇지,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다만. 무엇인지 지옥의 가마 근처에서 위험한 녀석들이 몰래몰래 나쁜 계획을 꾸미고 있는 듯하구나. 거참, 귀찮은 일을 만들지 않으면 좋겠다만. 역시 가마솥이 수상하죠? 나온다. 지금 보니까 무슨 찌개 끓이고 있는 것 같아. 어느 요괴의 얘기에서도 지옥의 가마가 나왔는데 그거 여기인 거지? 맞아. 요괴가 모여서 나쁜 계획을 꾸미고 그리고 다른 세계로 갈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었지. 평범하게 생각하면 세계의 문이 악용되고 있다라는 것이 되는데. 하지만 그런 것은 짐작이 없습니다만. 저기 봐봐. 반대쪽에 누군가 있다고. 뭐시? 제 너구리랑 진드기랑 로봇냥도 있네요. 뭐 하는 거야? 어어, 바뀌었어, 바뀌었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를 진짜 가네? 들어간다, 들어간다. 잠깐, 얘는 뭐야? 왜못 들어가는 거야, 로봇냥은? 쟤 어떻게? 지금 봤어? 개그야 무슨? 이 가마가 세계의 문처럼 다른 곳과 연결되어 버렸다는 것이야. 아무래도 들림없는 것 같군. 그리고 게다가 눈치챈 무법자 요괴들이 나쁜 짓을 하려고 꾸미고 있다는 것인가? 그런 이대로는 모두의 세계가 큰일이 되어버린다고. 가만히 둘 수는 없다고. 그렇지? 데브리군. 물론이지. 후미짱, 가만히 두자고. 위스, 우리들이 하는 겁니까? 글쎄, 지옥의 요괴라고요. 평범한 요괴가 아니고 지옥의 산을 한 입에 먹어버리거나 마을을 통째로 뒤집어 버리거나 그런 녀석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까지 굉장하다면 조금은 만나보고 싶을까나? 이럴 때야말로 요괴 탐정단의 차례잖아. 호미짱이 앞이라고 해서 너무 멋부린다구냥.
그치만 여러 세계로 날아간 무법자 요괴를 어떻게 우리들이 찾는거냐? 그러게. 지옥의 요괴들을 찾아내서 격퇴한다. 꽤나 곤란한 미션이로군. 미션? 오, 반가운 소리로군요. 응? 냐냐, 그렇다냐. 이런데야말로 그게 낯을 차례라구냐. 도깨비 시간에 나타나는 거대한 악을 쓰러뜨리기 위해 나빵 사람들을 위해 싸웠던 정의의 조직. 등장하는구나, 드디어. 버스터즈! 버스터즈? 그런 굉장한 조직이 있는 거야? 확실히 버스터즈 협회에 부탁한다면 무법자 요괴의 정보가 뭐일지도 모르겠군. 너희들 세계의 버스터즈 협회의 힘을 빌릴 수만 있다면 말이지. 그런 것입니다, 위스. 그럼 여기는 협회 본부에도 얼굴이 알려진 우수한 직원 빌리 대장에게 연락을 해보도록 할지. 우수라니, 또 스스로 얘기하고 있고. 아, 생각해보니까 너 버스터즈에서 싸운 적도 없잖아, 위스퍼. 너 운전사잖아. 어, 빌리 대장으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지금부터 언덕마을에서 24시간 버티기 훈련을 시작할 테니 너희들도 오거라, 빅토리안. 이라고? 이라고가 아니라 그냥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냐? 24시간 버티기는 뭐야? 재미있어 보이지 않는가? 불타기 시작했다고. 거기 멋대로 불타지 말라고요. 랄까, 애초에 그럴 시간은 없다고요, 위수. 그래, 우리 버티기 훈련 같은 거 할 시간 없어. 아, 이번에는 접수대 눈보라 짱으로부터로군요. 그러니까. 그럼 40초 이내로 양쪽 앞으로 집합이야. 하트. 귀엽게 말하지만 내용은 도깨비라구냐. 40초 내로 어떻게 가? 직접 사정을 얘기하러 가면 어떨까나? 정말 좀 전부터 따돌리고 있는데 말이야. 버스터즈라는 것은 뭐야? 언덕마을은 어디고? 좀 더 제대로 가르쳐달라고. 그러니까 언덕마을은 대부리군의 세계 진달래 유턴으로부터 갈 수 있습니다만. 설명은 나중으로 해라구냐. 이제 타버린다구냐. 이렇게 되었다면 언덕마을로 렛츠고다냐. 괜찮을까나? 자, 그럼 드디어 버스터즈를 하러 가게 될 텐데요. 이 배경음악이 요괴워치3에서 등장을 했던 배경음악이죠. 요괴워치2에서는 등장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언덕마을이 드디어 등장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언덕마을이 그 버스터즈 맵에서만 싸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직접 언덕마을로 또 갈 수도 있네요. 이거는 좋다. 다른 마을들은 개방이 안 될까? 근데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잠깐, 일단은 여기서 나가자고. 오케이. 아,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버스터즈를 즐길 수 있겠구나. 근데 버스터즈 말고도 그 스토리상에 이제 퀘스트들도 몇 개가 더 남아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제가 버스터즈를 플레이하면서 또 중간중간에 따로 더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뭐 공천이라든가 뭐 주화라든가 그런 게 나오는 퀘스트들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잠깐만, 이거 분해경으로 이동할 수 없나? 아, 이동할 수 있네. 잠깐만. 오케이. 진달래 초등학교로 일단은 이동을 하도록 할게요. 하, 언덕마을을 드디어 갈 수가 있구나. 그쵸, 이거 옆길로 가면은, 옆마을로 가면은 바로 언덕마을이었죠? 그래, 이게 왜 현대시대에는 왜 이렇게 갈 수 없는 곳이 많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갈 수가 있게 되었네. 오케이. 자, 이쪽이죠. 진짜 오랜만에 가는 것 같다, 언덕마을. 드디어 갈 수 있구나, 이게. 자, 그리고 처음 가는 거니까. 오, 분위기 좋은데? 야, 분위기 진짜 좋다. 처음 가는 거니까 한번 동네 구경, 동네 산책도 한 바퀴 해보도록 할게요. 이곳이 언덕마을이로군. 멋지잖아? 오케이.
이게 요괴워치 4에서 좋은 게 뭐냐면은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 구석구석을 다 구경을 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그 요괴워치 3DS 버전에서 할 때는 이렇게 그 건물 사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나하나씩 구경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요괴워치 4에서는 이렇게 뭐 벽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골목길 같은 거를 구경할 수 있어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 과자 가게죠? 이게 사탕 가게였나? 여기도 엄청나게 디테일하네. 지금 보니까 글씨들 써 있는 거 보이시죠? 포스터 같은 것도 붙어 있고. 여기는 못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래픽이 만화 그래픽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구석구석 다닐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보는 것처럼, 그쵸? 자, 마을 한 바퀴 한번 돌아보자고요. 오, 이거 기찻길이다, 기찻길. 이것 좀 봐. 기차 같은 거는 혹시 안 다니려나? 야, 이거는 지금 보니까 이거 건물들 만드는 디테일이 엄청나잖아요. 이거 진짜 사람들 갈아 넣었겠다. 이 정도면은 진짜 만들기 힘들 텐데. 이게 확실히 거리를 다니는 것도 분위기가 있어서 좋아. 자, 자전거를 좀 타고 갈게요. 생각보다 넓어서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도록 하죠. 저쪽에 보니까 정천사도 지금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천사는 뭐 지금 가지 말고 어차피 나중에 또 가게 될 것 같으니까 그때 가도록 하고요. 얘는 뭐냐? 야밤에 뛰어다니고 있어. 아, 이런데도 이렇게 다 갈 수가 있네. 자, 이거는 뭐야? 아이템. 오케이. 보면은 이렇게 건물들이 엄청나게 디테일하죠? 지금 보면은 무슨 전기 계량기라고 해야 되나? 저런 것도 있고 에어컨 실외기도 있고 참 잘 만들었네. 이런데도 다 들어갈 수 있네. 캬. 아, 근데 건물은 못 들어가. 하긴 건물 안까지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저 오빠 이게 동네 돌아다니는 것 자체로 좋다니깐. 잠깐, 쟤 뭐야? 쟤, 뭔데 자꾸 저렇게 뛰어다니는 거야? 자, 그리고 이런데도, 아이템이 있네. 이게 구석구석 갈 수 있으니까 구석구석마다 아이템 같은 게 다 숨겨져 있네요. 오케이. 여기 그거잖아. 유랑자의 쉼터잖아, 여기. 그쵸? 여기 혹시 못 들어가나? 유랑자의 쉼터. 이렇게 보니까 또 새롭네. 그쵸? 우리가 요괴워치 2에서 자주 봤던 곳인데 여기는 못 들어가네. 왠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기. 그쵸? 우리가 요괴워치 2에서 자주 봤던 동네인데 이렇게 또 가까이에서 건물들을 보니까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야, 이거는 지금 보니까 만약에 한글판 낸다고 하면은 저런 건물들도 그 한글판에서는 다 전부 다 한글로 바뀌어져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거 쉽게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여기도 들어갈 수 있네. 아, 근데 여기는 뭐 없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프도 할 수가 있잖아요. 점프를 할 수 있으니까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아파트도 있구나. 오케이. 여기 아파트도 요괴워치 2인가? 요괴워치 1인가? 어디서 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무슨 퀘스트 하러? 오케이. 근데 이게 새로운 맵에서는 아이템들이 그렇게 좋은 거는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여기 주차장도 다 갈 수가 있네. 아, 이 아파트가 원래 이렇게 생겼었구나. 자, 됐고 뭐 적당히 구경하고요. 뭐 나중에 시간이 날 때 또 구경을 더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구경하는 것도 지금 보니까 잘 만들어놔서 구경하는 재미도 있어. 저쪽에 보면은 저 상점가 아니에요? 상점가? 저기 보면은 저기 상점가 안에도 지금 보이는데? 저기도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니야? 나중에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쵸? 저기 보면은 보이죠 지금? 저기까지 저렇게 보이게 해놨어. 오, 대단한데? 아, 이거 그거다. 한약 파는 곳이다. 그쵸? 아,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포스터도 붙어있죠? 이렇게 엄청나게 디테일해 지금 보면은.
아, 여기는 못 들어가네. 오케이. 아니, 건물 구경하다가 시간 다 가겠다. 잠깐, 이게 어디냐? 이게 좀 복잡하냐, 근데? 자, 그러면은 저기 빌리대장이 있는데 슬슬 빌리대장한테 가보도록 하죠.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네. 기찻길. 저? 오케이. 자, 그럼 말을 걸어볼게요. 여기도 아직 구경 안 하기는 했는데 나중에 또 올 일이 있겠죠. 저기 온천도 보이네. 잠깐만. 야, 저기 있는 글씨도 여기 보면은 지금 역 이름도 다 써있어요. 우리가 요괴치 2에서 그 열차 타고 기차 타고 여러 군데 많이 다녔죠? 지금 보면은 저거 뭐냐, 삼식이 마크도 있네? 노선도도 그려져 있고 이게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표현이 돼 있네요. 역 이름도 하나하나 다 써있어. 저 근데 삼식이 마크는 뭐야? 나중에 또 삼식이 마크 찾아야 되나? 여기 포스터도 있네? 이거 뭐야? 뭐 지명숲에 붙어져 있는 거야? 오케이. 늦어. 늦다고 너희들 40초로 집합이라고 얘기했지? 미안해. 그것은 무리라고. 무리한 일인가? 언덕망의 100바퀴 마라톤에 비하면 가볍지 가벼워. 이 정도로 소리를 낸다면 약골이라고 불러주도록 하지. 자, 너희들이 얼마나 단련해왔는지 나에게 보이거라. 빅토리언! 아, 잠깐만, 뭐야, 싸우는 거야? 빌리대장 우리가 싸운 적 있잖아. 근데 이 배경음악들 익숙하네. 아, 뭐 엄청나게 약하네. 오케이, 오케이. 자, 빌리대장 어딨냐? 아, 저기있다, 저기있다. 아니, 아니, 내가. 오케이. 빌리밴드. 빌리대장 전용 아이템인가? 좋다. 게으름 피우지 않고 단련은 계속했던 것 같군. 그것이야말로 버스터즈 대원이지. What is some poo? 아니, 아니. 우리들은 대원이 아니라고. 이 사람에게는 뭘 얘기해도 소용없다구냥. 말을 전혀 안 들어. 저기, 어서 협력을 부탁하자고. 그랬지? 저기 말이야, 빌리대장. 실은... 라는 것이야. 부탁해요. 힘을 빌려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엄청난 사태가 되었구나. 설마 그 지옥의 가마가 열릴 줄은. 뭔가 알고 있는 거야? 아니, 모른다. 처음 들었다. 모르는 거냐고. 헷갈리잖아. 신경 쓰지 말거라. 좋다. 임시 버스터즈 본부에 설치 준비다. 장소는 과거의 요마계 백영지옥이 현장이었던가? 자, 위스퍼, 지금부터 버스터즈 기지를 설치하도록 하겠다. 위스? 지금부터입니까, 위스? 잔소리 말거라. 됐으니까 어서 가는 거다. 알겠습니다, 위스. 위스퍼 빌리대장 말은 잘 들어. 여전히 사람 다루는 것이 난폭하네요, 위수. 집안양, 긴급집합이다. 버스터즈 멤버를 불러오거라. 에, 있자는데요. 귀찮을 여유 같은 것은 없다. 아퀴노리 스승님, 뭔가 굉장한 일이 되었다고. 그래, 남자의 로망의 냄새가 나는구나. 너희들도 준비가 되면 백영지옥으로 모여주거라. 예. 응, 알겠어.
좋다. 간다. 신생 버스터즈 출동이다. 오케이. 자, 그럼 드디어 버스터즈를 즐길 수 있게 되는 것 같은데 팽영 지옥의 임시 기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마저 조금 더 구경을 하고 돌아가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시계 할아버지가 있는 곳 시계 가게인데, 야, 여기 좀 봐. 엄청나게 디테일하네. 글씨도 다 써져 있고. 잠깐, 여기 기웅이네 집 아니야? 기웅아, 나왔어. 기웅아. 기웅이 없나? 기웅아, 기웅아. 없나 보네요. 자, 뭐 여기 나중에 온천에 오게 될 것 같은데, 잠깐 여기 S랭크 뭐 있네요. 아이템 좀 먹고 온천도 한번 구경하고 그 팽영 지옥으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필요 없는 아이템들만 자꾸 주는 거야? 아, 그래, 여기지, 여기야. 여기도 못 들어가는구나. 나중에 들어갈 수 있으려나? 오케이, 그럼 가도록 할게요. 팽영 지옥으로. 팽영 지옥에 버스터즈 하우스 같은 게 있었나요? 그런 거 못 본 거 같은데, 있었나? 내가 못 봤나? 자, 일단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자, 느낌표 표시가 있기는 한데 잠깐만, 일단은 지도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딘지 모르겠다. 오케이. 어디야? 아, 저쪽에 있네. 버스터즈 지옥기지라고 되어 있는데, 잠깐, 저기가 어디야? 와, 너 징그러. 야, 이게 아직 길을 잘 모르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몇 번 오다 보면 또 금방 익숙해지겠지. 아, 저기네. 아, 저거구나. 저거, 나는 영원 터널이라든가 그런 게 생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저기가 지금 보니까 문이 열려 있네요. 저기가 버스터즈 하우스인 것 같네요. 아, 여기 벽에 버스터즈라고 써져 있네. 아, 여기구나. 아, 영원 터널이 아니었다니 그건 좀 아쉬운데. 이곳이 임시 버스터즈 본부야. 굉장해. 히어로의 비밀 기지 같아. 아무리 그래도 너무한 강행공사라구냐. 이제 힘이 빠졌습니다, 위수. 너희들 모였구나. 이번 미션은 평소의 도깨비 시간이 아니다. 세계를 넘나드는 요괴 퇴치다. 우리들의 상대는 어느 세계에 얼마나 숨어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들 버스터즈에게 있어서는 뭐라 할 것도 없는 간단한 미션이지. 그야, 이번에는 든든한 워처들이 힘을 빌려줄 테니 말이지. 헤헤, 맡겨두라고. 그래.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버스터즈 협회는 특별한 문을 준비했다. 버스터즈 게이트로 브라 타고 세계를 넘나들어 브라 타고 페트롤하고 오거라. 너희들 브라프라 버스터즈 출동이다. 고 버스터즈. 오우. 호, 드디어 출동을 할 수 있게 되는구만. 오케이. 자, 드디어 뭐 시작하는 퀘스트가 끝났는데, 이 퀘스트는 그냥 버스터즈를 하는 곳이 어디인지 알려주는 퀘스트였던 것 같아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오케이. 자, 그럼 버스터즈 하우스도 잠깐 설명 좀 보고. 요괴들만으로 프라프라 버스터즈, 지옥의 버스터즈 게이트로부터 프라타고 세계를 넘나들어 프라타고 출동, 그것이 프라프라 버스터즈다. 버스터즈는 요괴들만의 특별한 미션, 요괴 4마리까지의 멤버로 출동하게 된다. 요괴들만? 즉, 인간인 워처와는 함께 출동할 수 없다. 그들에게는 미션에서 다른 활약을 하도록 하겠다. 잠깐만, 워처들 출동 못하네. 그리고 버스터즈에서는 너희들이 새병아리와 같다. 평소에 배틀에서의 실력 따위는 잊어라. 버스터즈의 실력은 버스터즈 레벨이 된다. 요괴들 전원 B레벨 1부터 다시 단련한다. 지옥의 바닥에서 프라프라 버스터즈 출동이다. 간다 너희들, 고 버스터즈.
지금 보니까 요괴들만 출동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레벨이 버스터즈 레벨, B레벨이라는 게 새롭게 도입이 되었네요. 흠, 지옥이라서 뜨겁네. 온천뿐인데 얼음탕이라든가는 없는 걸까? 아, 맞아, 얘는 얼음이지. 지금 엄청나게 덥겠네, 그럼. 설마 이런 곳에 기지를 만들어 버릴 줄. 뭐 정되면 고양이다라고 말하니 말이죠. 오케이. 자, 전파신. 이런 버스터즈 기지도 나쁘지는 않군. 저양이 준비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점장님 여기서도 점장이네. 멈출 수 없다. 지금은 바쁘다. 나중에 오거라. 아마도 얘가 또 레벨하고 뭐 그런 거 올려주는 거 역할을 하겠죠? 역할들은 지금 보니까 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잠깐만, 여기에 지금 삼식이 마크가 또 있어. 지금 삼식, 이거 찾을 수 있는 거네. 아, 그럼 삼식이 마크를 나중에 몰아서 찾죠. 자, 지금 도깨비 뽑기도 있는 것 같고. 아, 여기 삼식이 마크 또 있네, 지금 보니까. 아, 이거 찾아야 되는 거네. 잠깐만요. 자, 삼식이 마크를 지난번에 100개를 다 찾았는데 이거 새롭게 또 추가가 된 것 같아요. 아, 그러네. 지금 보니까 130개짜리, 아, 130개까지 늘었는데 이 30개는 나중에 또 제가 몰아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가, 이거 찾으면 또 뭐 좋은 거 주려나? 자, 아무튼 이래서 일단은 버스터즈 하우스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버스터즈 플레이 해보는 거는 제가 다음 영상부터 본격적으로 플레이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